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산업안전 기사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자격증에 도전하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마음이 이 강의가 다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 하시면서 끝까지 가자. 첫 마음이 변치 말자. 이런 각오를 나날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하면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기 때문에 가급적 교재로 혼자 보실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산업안전 문제가 과거와 다르게요. 기출 문제를 보고 암기식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제가 한 4, 5년 전부터 해서요. 굉장히 응용돼 나온다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만 문제를 응용하고 틀어놓으면요. 기출 문제를 보고 오신 분들은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찍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나 하다 보면 여러 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1년 동안 시험을 봤는데 왜 떨어졌는지 이제 좀알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산업안전의 종목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문제 은행식으로 하지만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치만 잘라서 분석을 해보면요. 같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에 관련되는 항목이 바뀌거나, 문제를 약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암기해가 오시는 분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출제위원들의 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냥 속된 말로, 쉬운 말로 감을 잡아야 되고, 이해와 개념을 바로잡지 않고는 그 문제, 얄팍하게 문제 형태만 봐가지고는 대응하기 어렵다 하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나오면, 아, 저것이 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아, 이건 좀 알겠다. 감을 잡는 거 있잖아요. 아, 저거구나. 그러니까, 아악 하는 옛날에 뭐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강의의 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더 재밌습니다, 이게. 문제를 바꿔내면 아, 이렇게 바꿨구나. 그런 이제 흥미롭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아마 제 강의는 다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은 첫 번째 안전 관리론을 합니다. 1과목이 가장 힘듭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법규 내용이 많아서요. 암기해야 될게 많습니다. 교재 뒤에 제가 암기법을 별도로 넣는 이유도 그건데 좀 수월하게 암기하시라고요. 이 1과목이 끝나고 두 번째 과목부터 들어가면 인간공학, 그다음에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이렇게 가시면 암기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쪽은 오히려 이해하고요. 재미있게 강의 들으시고 아, 저거구나. 새로운 걸 하나 알아가는구나. 이런 흥미로움이 있는데 1과목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이걸 제가 좀 쉽게 해도 조금 지루하고 조금 지겹고 짜증나고 왜? 아, 외워야 되니까요. 근데 1과목을 잘 외워두시면 2, 3, 4, 5, 6과목으로 갈수록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요, 이 1과목에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한번 따라와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전에 관한 건데, 우리가 산업 안전을 배우니까 도대체 이 안전이 무엇인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볍게 보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안전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뒤에 나가는 쪽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안전 관리, 산업 안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안전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산업 안전입니다. 안전 중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집중해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은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산업 안전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하는 요 말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산업 현장에서 중심으로 안전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시험에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아, 이거는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도 설명을 드립니다. 가볍게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안전의 의미 마찬가지입니다. 광의적인 넓은 뜻, 그 다음에 협의적 좁은 뜻, 똑같은 산업 안전을 중심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니까 교재를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본질적인 대책,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본질적이다, 근원적이다, 근원적이다.
근본적이다. 참 같은 얘기입니다. 산업안전을 공부하시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구글을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입니다. 언어를 용어를 어떻게 바꾸느냐. 영어를 하나 번역해서 쓰면요. 이번에 우리는 교재를 보고 한글로 딱 공부를 했는데 이게 다음 시험에 나오면 글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왜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이다, 근원적이다, 근본적이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재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근원적인 안전을 도모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고가 일어난 그 현상에 집중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뿌리를 뽑자하는 이런 취지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근원적인 안전화에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위험이 없도록 설계해야 되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암기를 되도록 하지 마시라 합니다. 암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만 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암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기계를 만들 때 설계자가 설계할 때에 첫 번째로 안전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를 안전하게 하지 않았는데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안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자의 뜻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 설계자가 가장 중요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안전을 굉장히 고민해서 해줘야 된다. 그런 다음에는 안전기능을 기계에 내장해야 됩니다. 이 내장이란 말 뜻이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 타시는 분들 차 뽑으시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카센터 갑니다. 멀쩡한 타이어 빼내고 광폭 타이어인지 뭐 튼튼한 걸 갖다 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걸 보면요. 회사에서 아예 광폭 제일 좋은 타이어 넣어놓고 돈 조금 더 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이게 안전에 대한 내장입니다. 안전장치가 기계에 내장되지 않은 거는요. 내가 안전장치를 갖다가 별도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단적인 예로 뒤에 나오는 교재에서 우리가 배울 걸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전기에 가시면 교리아크 용접기라고 있어요. 교리를 사용하는 불꽃을 일으키는 용접인데 이 교리아크 용접기가 이 안전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동 전격 방지기라는 별도의 방호장치를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 기계 외부 본체에다 갖다 붙여야 돼요. 참 불편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은 게을러서 잘 안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장시켜놓고 사람이 신경 안 쓰도록 하면 안전할 걸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건 안전에 굉장히 위배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내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중방식이라는 거. 이것도 중복설계 또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병렬설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복적으로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는 다른 라인을 따라서 이 기계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다중방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동작, 고장 시에 작동할 수 있는 페일 쉐이프와 그 다음에 풀프루프 가능 나오죠. 산업안전을 공부하신 분 중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면 잘못 딴 겁니다.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두 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다룰 것이고 특히 기계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실기에 갔을 때는 이 두 개의 내용의 완벽한 개념과 이해를 못했다면 실기시험 통과하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설명드릴 건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감만 잡고 가자고요. 페일 쉐이프와 풀프루프는 둘 다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사고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고를 대비하느냐면 페일 쉐이프는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이 책마다 다르게 나오고 글자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 글자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걸 일일이 외워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실기에서 페일 쉐이프의 정의를 쓰시고 가는데 교재에 있는 걸 외워가 적었죠. 채점하시는 분들 시중에 있는 교재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압니다. 창의적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 개념을 잡지 못하고 암기해서 답을 적었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봐도 압니다. 그러니 그런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포인트를 알아가지고 나만의 답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사고입니다. 사고. 이 사고란 말이 뭐냐면요. 페일 쉐이프는 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요. 공중에 날아가다가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의 구조에 대해서 모르지만 틀림없이 엔진은요, 비상엔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주 엔진이 고장나면 비상엔진을 대체해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그 나는 것을 예측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게 페일 쉐이프입니다. 자, 우리가 왜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에 방어장치라는 걸 합니다. 방어장치를 하는데 이것도 혹시 못 믿어봐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인체의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왜 합니까? 방어장치의 개념이 뭐냐면 기계 쪽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파편이 인간에게 날아와서 내가 다치는 걸 중간에서 막아주려고 쉽게 덮는 겁니다. 그거는 이 덮개는요, 사고가 나야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구를 착용하죠. 유해인자가 와야 보호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착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일단 나는 것을 예측하여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로 인하여 더 큰 재해나 사람이 다치지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를 페일 쉐이프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론의 정의를 보시면 사고에 대비해서 2중, 3중, 4중으로 통제를 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중으로 또 조치를 하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또 3중으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풀프루프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요, 사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고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풀프루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계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에서 와이어 로프라는 것을 감아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삑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려달래요. 과부하랍니다. 그럼 이 과부하 방지장치라는 걸 하는데 과부하 방지장치라는 것은 페일 쉐이프냐 풀프루프냐 이렇게 봤을 때 과부하 방지장치는 풀프루프입니다. 페일 쉐이프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자, 보세요. 이 차이점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탔는데 삑 하고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사고가 나요. 나는 사고가 절대로 못 나게 할 겁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이 로프가 파단대가 끊쳤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맨 아래쪽 지하 쪽에 가면요. 여기에 충격 방지장치라는 걸 이렇게 해놓죠. 쿵 떨어졌을 때 충격을 좀 완화해 주게끔 장치를 해놓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게 페일 CF에 들어가는 거죠. 왜? 이왕에 사고가 났으니까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거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리막에 자동차가 내려가는데 자, 여기에 뭐 안반이 있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암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타가지고 바보가 타가지고 온갖 초작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사이드가 풀리고 키가 걸리고 자동차가 줄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내려와 바윗돌에 꽝 부딪혔더니 에어백이 터졌어요. 에어백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페일 쉐이프죠. 이 에어백은 사고가 나지 않고는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야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바보가 이 안에 타가지고 온갖 조작을 다 하는데 그래도 차가 안 움직이게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런 조치를 우리는 풀프루프라고 합니다. 왜? 움직여버리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 리프트에도 이런 장치들은 있습니다. 기계에 가면 상당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페일 쉐이프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개념만 잡고 자주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느냐, 사고 자체를 나지 않게 하느냐. 자,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하베이 3위가 나옵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이자인데 산업안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엔바이로먼트라는 환경을 넣어서 4위라고도 하는데 산업안전에서는 아직 환경을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주로 아닌 것을 고르라 할 때 여기 들어가는 수 있습니다. 3E 엔지니어링, 엔포스먼트,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기술, 교육, 독려라고도 하고 규제라고도 하고 관리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안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E가 있는데 그게 3E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위험의 처리 기술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것 또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게 한 중급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신경 안 썼다가 문제가 한번 나오면요. 출제자는 이렇죠. 잘 아시겠지만
60점을 기준으로 60점 안에 이거 맞춰서 60점에 합격하세요라고 출제하는 게 있고, 이게 난이도 조절 아닙니까? 요 위로 70점, 80점 쪽에는요, 아, 이건 제발 좀 틀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60에서 65점 사이가 가장 분포가 높고, 불합격자도 55에서 60이 가장 높습니다. 전혀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시험 한번 보세요. 30점 맞습니다. 상식적인 문제도 나와요. 이게 출제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출제 빈도는 낮은데요,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낮다고 얘가 안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르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이런 내용은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위험을 처리하는데, 자,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해드릴게요. 자동차를 탑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TV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요, 아, 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저렇게 부딪히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하는구나. 나는 저런 위험에 놓이지 않게끔 어떻게 내가 위험을 처리하느냐. 회피할래. 나 자동차 안 탈래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났다. 나 비행기 안 탈래. 나 걸어다닐래. 이게 회피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비효율적이죠. 전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방법이 있고 회피 피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거. 이게 왜 제가 감축 경감이라고 써놨냐면, 이게 원래 제거로 나왔었는데요, 용어의 뜻을 원어를 해석을 해보니까 감축 경감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요래 내면은 기출문제 보고 오시는 분 요것만 답을 압니다. 이래 들어가면 어,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이미 한 번씩 나왔습니다. 같이 봐두시라 이 말이에요. 제거하거나 감축하거나 경감하거나 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 자동차 얘기로 갑시다. 회피, 자동차를 안 타겠다. 근데 자동차 안 타니까 너무 불편해. 회피는 좀 힘들어. 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위험을 나는 제거하겠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어떻게 경감하느냐, 감축하느냐, 줄이느냐. 제거하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줄이면 제거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신호등 지키고, 예, 안전법규를 지키자 이거죠. 과속하지 말고, 안전속도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하고, 졸지 말고, 그렇게 하면 위험이 제거되고 감축 경감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유 또는 보류라고도 또 출제가 돼요. 이건요,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 자동차 사고나, 아, 나 돈 많아,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그 위험을 알지만 사고 나면 엄청 많은 걸 물어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얼마든지 물어줄게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 재정적으로 굉장히 뭐 돈이 많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내가 해준다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건 좀 힘들거든요, 안고 가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 이거 사고 나니까 목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손해배상금이 너무 커. 그러니 내가 내 돈 조금 낼 테니까 서로가 조금씩 내가지고 사고 났을 때 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전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목돈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내 평상시에 조금씩 낼게요. 하는 게 전가, 떠넘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회피하거나 제거, 경감, 감축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끌어안고 가거나 아니면은 떠넘기거나, 위험의 처리는 크게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시되 이 네 가지 중심으로 봐두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위험의 처리에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중간중간에 이게 문제를 나중에 풀게 되면은, 어, 그게 언제 배웠더라? 까먹게 됩니다. 모든 공부는요, 지금 이 나중에 우리가 인간공학에 가서 배우겠지만 예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있습니다. 배우고 난 뒤에 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50%를 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을 바로 문제로 확인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크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죠.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를 또 풀어드립니다.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합격을 하게 되죠. 자, 안전관리를, 안전은 무엇을 제어하는 기술이다라고 정의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공단에서 슬로건을 참 좋은 걸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이다. 자, 기계에 가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전교육을 왜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교육을 들으라고 합니다.
건물에 고정식 사다리가 있습니다. 90도로 된 거 있죠, 그죠? 여기에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옆에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 오, 저 사람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네? 이렇게 보고 갑니까? 아니면 내가 배운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냥 작업하고 있구나. 그냥 지나가십니까?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요. 아, 저 사람 위험한데 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추락합니다. 추락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 안전모, 안전대. 안전대가 나를 떨어졌을 때 붙들어 매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안전대를 해야 되는데 안전대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사람 틀림없이 올라가다가 추락할 수 있는데 안전대 해야 됩니다. 라는 건 아는데 안전대를 어떻게 할까요? 이래버리면 안전대를 어디다 걸지? 안전대를 허리에만 차고 하면 되는가?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안전대 종류에 가면 추락 방지대라는 게 나옵니다. 지지대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 수직으로 줄을 하나 내려야 되고 이걸 우리는 수직 구명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직 구명줄에서 사람의 안전근회식,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안전근회식, 안전대를 착용했을 때 등 쪽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은 이 추락 방지대가 같이 따라 올라오고 내려오면 같이 따라 내려오고 사람이 떨어져서 체중을 딱 가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자동 잠김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타시면 안전벨트를요 잡아서 천천히 당기면 쭉 빠져요. 이걸 힘을 줘서 딱 잡아당기면 딱 걸립니다. 그런 장치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가해졌을 때만 그게 꽉 물어가지고 정지를 시켜버리죠. 잠김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기서 떨어져도 이 수직 구명줄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고는요 이걸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내용을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여기 위험이죠. 그죠? 위험을, 안전 위험을 제어하는 것이고 이 위험을 보고 위험을 없애면은 자동으로 안전이 되는 겁니다. 위험을 없앨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잡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조직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며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말들도 한번 보세요. 위험 조정을 위해 그랬습니다. 방금 우리가 배울 때 교재에서 위험의 처리입니다. 처리나 조정이나 또 같은 말이에요. 이걸 개념을 폭넓게 갖고 있지 않으면요. 위험 조정, 저 단어 자체만 보면 위험 처리는 있는데 조정은 뭐야? 또 이리 될 수 있거든요. 위험을 처리하고 위험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 앞에서 다 봤던 거죠. 보류. 나는 돈 많아. 끌어안고 갈래. 보유라고도 하고 보류라고도 하죠. 계속 위험을 계속하면 안 되죠. 이 말 자체도 없지만 그죠? 전가 떠넘기는 겁니다. 아, 나 힘들어요. 보험에서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감축, 그다음에 경감, 그다음에 제거 같은 말이었다. 그죠? 요거는 제거라는 말로 처음에는 출제가 됐는데 감축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경감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용어가 교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계속이죠. 그죠?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씩 응용되더라도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제2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제2론. 재해 발생에 관한 이론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는 하인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산업안전의 대부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인데 어느 이론치고 시험에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인희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인희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그 다음 세대가 한번 지나면요 버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버드는 자기가 나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 선배이신 하인희가 해놨는 이론이 현실에서 이렇게 좀 바뀌었고 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현실이 바뀌가 이렇게 이론을 좀 바꾸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해서 그래서 하인희가 나오면요 모든 이론에는 그 뒤에 버드라는 분이 따라 나온다 하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 물론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하인희와 버드까지는 다 아셔야 됩니다. 특히 하인희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대 29 대 300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자 1대 29 대 300의 법칙에서 이게 뜻이 뭐냐면 다 더하시면 330 됩니다.
하인희는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보험을 하면서 관심이 있어서 산업안전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330명의 재해자를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중상이에요. 그 다음에 29가 경상입니다. 300은 무재해 또는 무상해 사고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near accident. 지금 공단에서는 아차사고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아차사고는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이니가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얘기니까 일단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 330건의 재해 중에서는 한 건이 중상이고 29건이 경상이고 300건은 무재해 사고, 무상해 사고, 즉 사고가 날 뻔한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고는 안 일어났는데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 내가 막 정말 반사적으로 탁 튀었는데 등골에 식은 땀이 오싹한데 나도 다치지 않았고 나가서 보니까 기계에도 큰 상처가 없더라. 다치지 않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리어 액시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래 이론은 이렇습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게 1대 29대 300이죠. 자,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1대 29, 300이 맞는 걸 골라라. 그럼 1대 29대 300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산 문제로 가는데요. 중상 또는 사망이 한 건일 때에 경상이 29이고 무죄 사고 300이지 않습니까? 얘가 다섯 건이면 얘는 몇 건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자, 이럴 경우 중상이 다섯 건이면 얘는 1500건입니다. 이렇게 그냥 1500건 가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거 주로 통밥으로 한다 그러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는요. 정확한 계산 식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조금 바뀌면 어떻게 바뀌면요. 29가 다섯 건이라면 얘가 몇 건 됩니까? 이래 보면 그거는 하고 또 멈춰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한 계산 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내용은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종종 이런 계산식의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산업안전에서는.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또 하나 계산 문제가 처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 계산 문제 나는 포기하고 다른 거 하나 더 맞출래. 떨어집니다. 불확실 갑니다. 산업안전에서의 계산 문제는 90%가 아까도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60점 안에 들어가는 문제로 출제합니다. 내가 이걸 포기한다는 얘기는 나는 55점 받고 떨어질래요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10%는 여 위에 문제로 나와요. 좀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아니 이거 안 하고 하나 더 맞추면 되잖아요. 요거 30분 공부할 거 이거 300분을 공부해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더 맞추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비례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m가 100cm입니다. 5m가 몇 cm입니까?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반드시 하나의 기준을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1땡땡 100 얼마나 간단합니까?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점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5일 때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 계산식은요. 이렇게 계산한 것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곱해가지고요. 1 곱하기 X는 100 곱하기 5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이래서 5m가 500cm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죠? 이런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29일 때 300이었는데 29가 5로 되면 얘가 얼마 됩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죠? 29 곱하기 X는 300 곱하기 5입니다. 또 하나 혹시나 수학에 너무 한 지가 오래돼가 많이 잊으신 분들 하나 앞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제가 얘기하는 거요. 29 곱하기 X인데 X를 구해야 돼요. 29를 반대로 던져야 됩니다. 곱하기는 반대로 던져버리면 나누기가 되니까요. 짝대기 끄시고 밑으로 집어넣고 보면 됩니다. 어르신들 하시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곱하기는 반대로 던지면 니는 이쪽으로 건너가라 하면 짝대기 꺾고 밑에 넣으시고 계산기로 300 곱하기 5 나누기 29 하시면 돼요. 시험장에 계산기 들고 가셔야 됩니다.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 다 말씀드렸어요. 1대 29대 300으로 맞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얘가 몇 건일 때 얼마, 얘가 몇 건일 때 얘는 얼마냐.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거 하나. 그 다음 마지막 하나. 하이니가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못 찾아고. 이 하이니가 뭐냐. 핵심은요. 우리는 전부 리얼 액시던트에 해당되는 진짜 사고인 여기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이게 사고 터지고 나면 왜 그랬는지 조사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 이랬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오늘 내가 와, 열겁했다 그러죠. 와,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모여라, 나 오늘이 제2의 생일이다. 술 한잔 하자.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인이는 뭡니까? 요걸 신경 쓰자. 요걸 예방해라. 요걸. 즉 300건이 생기지 않으면 얘들은 저절로 안 생긴다는 거죠. 중상 한건 발생했다. 그 얘기는 뭐냐? 조사했더니 300건의 이미 무상의 사고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누적되어서 얘가 생기고 얘가 300건 됐을 때 29건 생겨요. 300건이 안 채워지면 한건 발생 안 하고 29건 발생 안 합니다. 무단횡단도요. 자꾸 하던 사람이 점점 무단횡단을 처음에는 조심해가지고 가는데 살피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올 때는 차안 오더라.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사고가 발생하죠. 이게 누적됐을 때. 그래서 하인이가 무상의 무죄의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진짜 리얼 액시던트를 예방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핵심을 모르면 이 이론을 공부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이론을 알고 업체 쪽에서도 이 무죄의 사고, 무상의 사고를 예방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했었고 그러면 자, 뒤에 나오는 거는 다시 한번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만 건을 대상으로 했는 것을 비율을 1로 잡았을 때 1대 29대 300이 된 거예요. 자, 버드 나왔죠. 그럼 여기는 설명을 간단히 드립니다. 버드는 나와가지고요. 앞에 우리 선배가 얘기한 하인이의 이론 중에서 300에 해당되는 무상의 무죄의 사고가 사실은 조금 더 분류가 돼야 되겠더라. 좀더 나누자. 꼼꼼하게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0과 600을 넣어서 1대 10대, 30대 600으로 이론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그래서 여기는 뭐냐? 무상의 사고를 그랬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게 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이니히가 얘기했는 300에 해당되는 것은 무상의 무죄의 니에 엑시던트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버드가 얘기했는 무상에는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해라는 거는요,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물체가, 기계가 파손되면 물적 손실도 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해는 인적 손실과 물적 손실을 합쳐서 재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구분한 겁니다. 버드는요, 물적 손실은 발생하고 사람은 안 다칠 수 있다. 그걸 30으로 잡고, 물적 손실도 없고 위험 순간이죠. 무사하고 무상해. 사람도 안 다치고 기계나 설비도 파손이 없는. 그야말로 위험했던 순간, 요걸 600으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1대 10대, 30대 600으로 나누었죠. 물론 여기에서 이게 5건이다, 이게 얼마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한 번만, 혹시나 해서 한번 써봅니다. 31대 600이잖아요. 그럼 이 30이 5가 됐을 때는 5건 발생했다면 얘는 몇 건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30 곱하기 X는 600 곱하기 5.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버드의 이론까지 다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다음 요거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같이 넣어놨으니까요. 하이니의 이론과 그다음에 버드의 이론을 같이 비교하시라고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 도미노 이론은요, 원래 이론의 이름은 사고 연쇄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아시다시피 벽돌을 쌓아놓고 딱 건드리면 주르르 따라 넘어지는 게 도미노거든요. 그거와 비슷하니까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론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재해가 일어났는데 이 재해가 왜 발생했지? 따져봤더니 어느 날 재해라는 벽돌이 지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 네가 봤더니 사고라는 게 넘어지면서 얘를 건드리니까 재해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가 있는데 얘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건드리니까 또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죠. 개인적인 결함이 넘어지면서 건드리고 사회적 넘어지면서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더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렇습니다라고 하이니가 이것도 내놓은 겁니다. 자, 시험 첫 번째 나오는 거 가장 쉽게요. 순서로 맞는 것을 골라라. 하이니의 도면에 의해서 제3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1단계가 어느 것이냐?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겠죠. 그죠? 순서를 일단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고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이 무엇인가? 직접 원인은 바로 앞에 있는 게 직접 원인입니다.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는요, 행동이 88%고 상태가 10%까지
하인리히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2%가 빠지네요. 왜 빠지느냐? 2%는 불가항력이랍니다. 천재지변. 그러면 천재지변은 2%를 빼면 88%와 10%,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98%는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순서를 먼저 외웠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무엇인가도 정리했습니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고의 간접 원인이 되겠죠.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순서도 외우기가 처음에는 힘드시니까 달달달 외워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환경, 유전적 요인이란 말 뜻은 뭐냐면 개인적인 결함. 이 개인적인 결함의 대표적인 게 우리는 무지와 기능 미숙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태도 불량,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결함,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무지, 몰라가지고 기능이 숙달되지 않아서 지금 자동차 운전면허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사회적으로요, 자동차가 운전이 굉장히 숙달되지 않는다면, 면허증을 안 주는 사회적인 환경이라면 초보자가 나와가지고 서툴러서 기능이 숙달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는 예방이 되겠죠,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인이 틀을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얘가 넘어지면서 코스만 제대로 하고 이론 살짝 공부하고 나면 면허증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에 나오면 기능이 미숙한 상태로 개인적인 결함이 생기죠.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다가 굉장히 큰 차가 옆에 와서 클락션을 쾅 누르면 깜짝 놀래가지고 핸들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해서 중앙선을 넘게 됩니다. 핸들을 끊게 되는 게 뭐예요?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그 불안전한 행동을 이래가지고 바로 사고 나는 게, 재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와 재해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고는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재해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두 개를 그냥 혼돈해서 쓰고 있습니다. 야, 사고 났더라, 재해 발생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엄격히 우리는 안전을 공부하면서 구분을 해야 돼요. 같이 쓰는 건 상관없지만 사고는요, 중앙선을 넘는 게 사고예요. 정상에서 벗어나는 게 사고입니다. 정상에서 벗어났다 해가 무조건 재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죠. 중앙선 넘었다가 아이쿠 큰일 났다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맞은편에서 차가 와 해필이면 들이받아요. 그럼 뭐야? 재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사고와 재해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원인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인리히가 이 이론에서는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재해를 예방하려면 여기 앞에 있는 벽돌을 어느 것이든 하나를 제거하면, 얘를 빼면 얘가 여기까지 영향을 못 미쳐요, 얘를 빼면 얘가 여기까지 영향을 못 미쳐요,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하나를 제거하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겠다. 이게 왜? 사고 연쇄성이고 도미노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 제거하려니까 사고는 예측 불허,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날지가 몰라요. 못합니다 이거. 개인적인 결함 제거할 수 있습니까? 매우 힘듭니다. 대충 따가지고 기능이 미숙한데 이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또 신체적, 정신적, 유전적 요인. 엄마, 아빠가 나를 키를 작게 했는데, 나를 키를 크게 했는데, 몸집을 크게 했는데, 작게 했는데, 유전적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났는 거 어떻게 개인적인 결함을 없습니까? 힘들죠. 이거 매우 힘듭니다. 사회적 환경이나 유전적 요인을 제거한다는 거는. 만만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왜냐?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이 하는 거고 불안전한 상태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행동과 상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모를 머리에 써야 되는데 벗고 있어요. 방호장치를 지금 떼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위험물 저장 창구로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안 하면 되죠. 내가 지금 술이 덜 깼는데, 몽롱한 상태인데, 제정신이 아닌데 작업장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불안전한 상태는 뭐냐 하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먼지, 지금 우리 안전에서는 분진이라고 합니다. 분진이 가득 찬 작업장이 있어요. 그럼 이건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해서 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소 배기장치가 없어요. 뭡니까?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명이 초정밀, 뒤에 가면 배웁니다. 초정밀 작업장이 750럭스가 돼야 돼요. 정밀이면 300럭스가 돼야 돼요. 근데 750럭스가 안 돼요. 지금 100럭스밖에 안 돼. 불안전한 상태죠. 그래서 이 어두운 조명 때문에 사고가 났다. 왜 사고 나서?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좀 더 부지런하게 점검하면 돼요. 조도가 맞나 안 맞나, 먼지가 있나 없나, 분진이 있나 없나, 온도가 맞나, 습도가 맞나, 이거는 부지런히 체크해 가지고 환경을 잘 맞춰 놓으면 됩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되네. 2%는 빼더라도. 그래서 아, 이걸 제거하기가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이니는 요 벽돌을 제거하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순서. 사고의 직접원이 개인적인 결함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거 잠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제거함으로써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자. 하이니의 결론입니다.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이니가 이 이론을 얘기했으니까 버드가 또 나오셔야죠. 그죠? 그렇게 아닙니다. 조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버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본 원인, 즉 앞에서 얘기했던 사고의 간접 원인에 해당되는 요거 직접 원인만 제거하기엔 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본 원인 요걸 제거함으로써 사고가 예방됩니다라고 버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외우기 편하시라고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암기법은 그냥 견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어, 제기, 제사에 쓰는 기계, 제사에 쓰는 용구, 부품들, 제기를 직접 사면은 직접 사면 상한다. 그죠? 제기를 직접 사면 상한다. 뒤에 있는 글자로도 나와요. 관기의 칭호는 옛날 관에서 관리하는 기생을 옛날이면 손실때 관기라 그랬죠. 관기의 칭호는 접촉하는 손을 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이게 편하시면 이제 이렇게 하시고 또 그냥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시면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버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버드가 주장하는 게 뭐냐가 중요합니다. 기본 원인을 제거하자. 기본 원인 요겁니다. 기본 원인을 제거하자. 아담스. 죄송하지만 이 이론은 아담스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담스의 사고 여인과 관리 시스템인데 아담스도 마찬가지예요. 버드와 비슷해요. 간접 원인을 강조하는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스는 군대 용어인 작전과 전술을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작전을 잘 짜서 전술을 잘 세워야 사고와 재해가 예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스는 작전과 전술 이걸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작전이란 게 뭐냐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시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술적 에러를 설명했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시험에는 지금 현재로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전술적 에러는 작전적 에러의 영향으로 발생하는데, 앞에서 봤죠? 이 작전적 에러는 감독자, 관리자, 관리 잘못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죠? 관리 구조에서, 그 다음에 작전으로 가고, 작전에서 전술로 갑니다. 그게 결국 사고와 상해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작전적 에러가 요 지금 색깔로 표시해놓은 요래 해놓고 관리자 및 감독자 및 관리자의 관리적인 잘못이 기인한 것은 아담스 이론에서 다음 중 어느 것이냐라고 하면 작전적 에라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축구 경기할 때도요 감독이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코치가 와가지고 전술을 여러 가지 전술을 구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작전이 잘못돼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전술이요 획기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전술만 바꿔갖고는 안 돼. 작전이 이미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스는 전술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작전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전술은 고치기가 어렵다. 다른 또 새로운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사업장에서 당해 연대 총 66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이니 재해 구성 비율에 의해서 경상의 재해자는 몇 명으로 추정이 되겠는가? 일단 하이니히에 그렇습니까? 하이니. 자, 하이니히 재해 구성 이랬으니까 1대 29대 300입니다. 버드 같으면요, 1대 10대 30대 600입니다. 그죠? 1대 29대 300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자, 경상의 재해자. 경상을 물었습니다. 경상이면 요놈입니다. 29. 그리고 이게 지금 응용된 문제예요. 원래 이게 쉽게 나오면요. 그냥 중상이, 요 중상이 몇 건일 때 요게 얼마입니까? 경상이 몇 건일 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 흔한 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어떻게 응용되어 나오는지 보자고. 요즘은 굉장히 문제가 다양합니다. 그 단순한 문제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총 660. 이거는 총 330.
그래서 이게 660. 뭐 계산 수학에 능하신 분들은 딱 보는 순간 두 배 늘었잖아요. 두 배니까 이것도 두 배 해주면 되겠죠. 바로 딱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나쁘진 않은데 배운 비례식을 한번 일기에 이제 그 연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면 331대의 29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총 331대 29입니다. 그럼 이게 660이 되면 얘는 얼마 되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비례식을 한번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과 요렇게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330 곱하기 x는 해서 29 곱하기 66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곱하기로 넘어가면요. 짝대기 아래로 들어온다 그랬죠. 330, 29 곱하기 660. 요렇게 해주시면 답이 똑같이 58이 나오겠죠. 내나 두 배니까 두 배입니다. 그런데 두 배니까 두 배로 공부해주면 왜 안 되느냐면 계속 이렇게 나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게 660이 아니고요. 600으로 나와도 되고 이게 500으로 나와도 되고 마음대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두 배가 아니거든요. 비례식. 아주 기본적인 식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하고 문제를 얼마든지 바꿔내라 이거죠. 다 맞출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볼게요. 하인리 재발생과 관련한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되는 안전관리 핵심 단계에 해당되는 요소는 이것도 문제가 아주 최근에 응용된 스타일로 문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요. 하인리의 재발생 도미노 이론 가면 순서로 맞는 것은 3단계는 무엇이냐, 사고의 직접 원인은 뭐냐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게. 근데 아주 신출 문제가 이제 굉장히 공부를 이해하고 개념 잡은 사람들이 맞출 수 있게끔 나온다는 겁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 쓴다는 게 다 보여요. 문제를 보면. 자, 핵심은 이겁니다. 안전관리 핵심 단계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핵심 단계란 얘기는 하인리가 뭘 제거함으로써 사고화재를 예방하고 하면 되겠느냐 이걸 물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자, 핵심 단계죠. 그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처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 기출문제 답만 외워가 문제만 외워가면요 이거 처음 보는 거니 찍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핵심이 뭐냐 뭘 제거하느냐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다음에는 핵심이란 말로 나오지 않고 하인리가 도미노 이론에서 무엇을 제거함으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느냐 이렇게도 문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를 내는 게 다양합니다. 얼마든지. 결국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요 벽돌을 제거함으로써 이거 다음에 나오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자. 이 앞에는 뭐였습니까? 개인적인 결함이 예를 발생시키고 그 앞에는요 사회적인 환경 및 유전적 요인이 발생을 시키는 거죠. 순서도 이 기회에 알아두면서 이 중에 핵심은 이거고 이건 똑같은 답을 요구하는 다른 문제를 낸다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또 바뀌어 나와요. 어떻게 또 바뀌어 나오느냐. 불안전한 상태는요. 물적인 요인이다. 이거 물적 요인. 그 다음에 불안전한 행동은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해서 인적 요인. 앞으로 이 말이 없고 인적 요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아 사고의 직접 원인이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적 물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 기회에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예방에 관한 이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특별히 하인리히 물론 위험의 처리에 관한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위험을 처리하는 것이 안전이고 위험을 처리하는 것은 회피. 아, 나 안 할래. 비행기 안 탈래. 자동차 안 탈래. 그다음에 아 줄일래. 좀 제거할래. 경감할래. 감축할래. 어떻게 해요? 안전수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졸지 않고 전방 주시하고 상대방하고 잡담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해서 하자. 그죠? 그게 뭡니까? 경감. 그다음에 감축. 그다음에 제거. 그다음에 또 하나 나는 끌어안고 갈래. 아, 뭐 물어주지 뭐. 나 돈 많아. 그러면 보유. 보류. 그 다음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조금 낼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게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인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대 29대 300, 버드의 1대 10대 30대 600.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도미노 이론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 도미노 이론 중에서도 하인리와 버드와 그 다음에 아담스 이론까지 순서와 핵심, 무엇을 제거함으로써, 무엇을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 하인리 같은 경우에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버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인을 잡았고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작전적 에러를 잡았습니다. 그죠?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작전, 전술이 아닙니다.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재해 예방에 관한 이론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하인디의 이론에 대해서 쭉 이어서 해나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